해야지. 두 분이서 또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시니까. 네. 두 분 여행 가도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, 두 분은. 근데 이제 저는 좀 돌아다니는 스타일이고, 어머니는 안 이제 돌아다니세요? 좀. 근데 저처럼까지는 또 쇼핑 안 좋아하시니까. 난 쇼핑을 안 좋아. 어머니가 내 쇼핑 싫어하시는데 어느 날 갔는데 어머니가 상점에서 태연아 빨리 와봐. 애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 어머니 뭐라 하시더라? 그러니까 18달러 오케이? 어머니 18이 한국말인데 맞다. 그리고 또 이제 옷 같은 것도 이제 사셔가지고 또 바꾸러 가신다는 거예요. 그 다음날. 그래서 또 가셔가지고 하나 더 큰 걸로 라지. 그래서 하면 그게 있으니까 바꿔와. 그러니까 정말 하나의 큰 걸로 가까운 거예요. 대박. 쟤는 나보다 더 나대는 것 같아. 홍콩은 다 이렇게 한자로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. 근데 그것도 그걸 시키더라고. 그래서 나한테 쟤는 한문도 잘하나 보다. 내비줘서 이상하게 생긴 게 막 나왔어. 내가 벌어 화를 냈지. 네가 내. 이건 내 돈으로 못 내. 아니 즐거운 가운데 지금. 현미 씨가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. 왜 서프라이즈? 거미를 오셔가지고. 깜짝이야. 거미 어떤 코딱지 만한 거미 보고. 어머 진짜 나 진짜 몰라. 아니 몰라. 나는 이제 사물할 것 같아. 거미가 수컴인가 봐요. 여기 있는 거 보니까. 호랑이.